보식 스타트. 아이 칸디스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파괴 불격 몸박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만 줬지? 대학살이다. 금속화. 아, 상점색. 아이씨.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그래. 화낼 일 아니죠. 포키, 포키. 기사회생. 발화가 역시 먼저가 아닐까? 아, 포식한 거일 것 같아. 체력 차이 꽤날 텐데. 금속화 하나 더 나왔네. 하나 더 넣을까? 1층 희귀카드 화형이랑 저거랑 쌍두마차 아닐까요? 금속화 킹속화. 근데 금속화는 카카한테 가면은 이데미지 맞잖아. 염염대대. 금속화 정도면은 쓸만한 카드지 않나? 카론의 유월 연사 속불거리도 나와서 50각 이렇게 잘 나오다니. 되게 잘 먹었네. 복제 포션. 타락 흘려보내기. 아, 무장해제 넣을까? 보스도 저건데. 육각령인데. 강화도 보자. 아, 강화할 거좀 많네. 차라리 강타 강화할까? 육각령 잡을 때 딜 올릴 것도 필요하고. 폼타 대검 위압. 대검 하나 할까? 발화 있는데. 발화 대검하면 몇 데미지?
20. 3. 강화하면 29. 대학살보다 구리. 뭐 연사 넣었으니까 넣자. 소금간 하면 될 겁니다. 편안. 유검 3장 방해 3장 백색 소음 3장 전투 장비풀 프리즘 선택할 시작 앞을 미션 가능한가요? 아이 밀키스님 반갑습니다. 근데 검셋 방해셋 소음셋은 너무 많이 했는데. 한계 돌파. 한돌 넣을까? 근데 한돌 지금 넣으면 필요 없을 텐데. 차라리 저거 연타 넣는 게 나을 텐데. 아, 아이, 왼쪽 거 때렸어야지. 체력 여유가 많기 때문에 보식각을 봅시다. 이거 너무 안 맞아서 육각령이 화내겠는데. 야, 육각령 큰일 났다, 이거. 무장해제 두번 쓰자. 54딜이어서 케미 비번이 반갑습니다. 아니, 금속화도 화상을 못 막네요. 화상 너프 좀. 아, 이것도 포식각 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아니, 아니, 이걸, 아니. 아이, 그걸 못 먹네. 아이, 참. 아이, 입 앞에까지 갖고 와놓고 그걸 못 먹네. 너무 짜서 못 먹었네. 재물. 재물 맞다 줘. 쉬바. 방울 룬 큐브.
방울? 여기서 방울까지 집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점토도 있겠다. 이거 룬큐브 짓고 나중에. 체력 깎는 카드 챙기면 되지 않을까? 탱. 방울도 괜찮아 비긴 한데. 방울 집었어야 했나? 무감각. 셋. 사실은 없는데. 연타. 맞춰 20심장까지 다 했죠. 한계 돌파. 연타 하나 더 할까? 하나만 더 하자. 딱 하나만 더. 수비 카드 좋네. 안 나오네. 흘레를 넣을지 화장을 넣을지. 흘레. 그러고 보니까 방울이랑 좀 느낌이 다른가. 아씨. 재물 갖고 와. 아우 잡기 힘들다. 다음 엘리트까지 어떻게 잡지? 젠장. 서순인데 이거. 길가게 눈이 멀어 포식각을 못 봤네. 불편. 발굴 재물? 발굴 포식. 개도사.
전 1뎀. 얼알 바리케이드. 여기서 바리를 둔다고? 뭐 얼알이니까 함 간다. 포션 벨트 재물. 내 재물 아깝다. 발이 언제 나와? 발이 줘요 발이. 아 잠깐만. 아. 아이고 아이언맨입니다. 데바이온 클레드. 파열 몸박 하나 사갈까? 근데 몸박이 뿔이 아니네. 그래도 몸박 하나 사놓는 게 낫겠지. 몸박이랑 클로스 라인 뿔 나왔는데 저것도 사가자. 몸박을 강화된 거 짚고 싶은데 일단 아이 뭐 나왔으니까 들고 가자. 파열 룸큐브? 그거는 역시너지 아닙니까? 집을 하나 들고 갈까? 겁나서 성낙껍. 뱀식물 쌈싸 먹자. 아니? 작은 집은 적폐라서 안 내려옴. 작은 집이 진짜 첨탑 적폐지. 집이 비싸다는 은유가 아닐까? 에서 포식 쓰고 발굴로 다시 쓰자. 완벽한 계획이었다.
하게. 과피. 징끈 넣을까? 징끈 확실히 괜찮긴 하겠네. 별로 안 괜찮겠다. 아닌가? 괜찮은가? 띵띵띵띵띵띵띵. 아, 과피 넣자.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단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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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골칫거리. 골칫거리가 해결돼서. 최고야. 한계 돌파 하나 쭉 돌리고 금속화 밀어전 수준 자강 도착. 한계 돌파 겁나 늦게 돈다. 안 돼. 아, 왜 이렇게 세? 어포 한돌 사신. 사신 빠따겠죠? 너무 강해서 죽여버림. 으둠의 포옹도 괜찮아 보이고, 사신도 괜찮아 보이고. 체력 깎였을 때, 따서 갚을 땐 사신 역시. 코스튬을 찍고 싶은데, 하필 고통의 표식이네. 판도라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판도라 마렵긴 한데. 지나. 흠이. 연사 왜 안 했냐? 어서오세요. 연수. 타라 더가? 아니야. 이랬으면 아까 어둠의 포옹 진짜 좋았을 텐데. 아이언맨 덱입니다. 이게 발화각이었다고? 흘려보내기.
진화도 하나만 주십시오. 충성, 충성. 진화 줘요, 진화. 전투 최면 진화. 와, 바리케이드. 제도 방어력 올라가니까 각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사신? 아니야, 포식각 본다. 존버하십시오. 좋았어. 어서오세요. 무적. 무적. 킹적, 짱적. 엘리트 하나 보고. 아이고, 이거 참. 아, 발이 나왔다. 천만 다행이다. 아이, 내 몸박. 아, 없어도 되긴 해, 근데. 좀 보고 싶을 뿐이지. 사신가 볼 수 있을까? 힘들겠지? 와, 맨 마지막에 무건각이네. 너무 부럽다. 병폭 타락? 아, 병발이가 제일 낫겠네. 지금 덱에서는. 나도 진화줘요. 진화 급구. 넣을 거 있나? 없지. 전천? 늑숙? 신성? 신성은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긴 해. 자기력. 실명. 비밀기술. 실명 들고 갈까? 자기력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카카 상대하려면 별로 좋은 픽은 아니겠지? 이거 아이언클레드 과거임. 악마 같은 생명체가 냉소를 터뜨립니다. 진정으로 가장 강한 자로구나. 짱틀벨. 짱틀벨을 못 먹네. 병법서?
철학은 지금 쓰면 안 되겠지. 아닌가, 지금 써도 되나? 지금 쓰지 말자. 진화 언제 나오냐? 진화 좀 진화. 사신도 볼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드로우 에반데 진짜. 내 강타. 자락은 쓰면 안 되겠구만. 야, 드로우. 아니, 아이, 참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사실. 다시 그래. 아이, 좋다. 오리 알콘 킹짠 가자. 또 나왔다. 둥둥둥둥. 타락 무감각 무감각. 아, 무감타라 이 자식들아. 무감 갓. 포식각이 잘 나올란가. 안 나오겠다. 진화 마렵다. 아, 힘 열심히 깎아놨는데. 원시 고대 아이언클레드. 먹었다. 진화 드디어 나왔다. 근데 대기 40장이라 써 좀 불안한 나네. 덱은 완성이 됐는데 아직 첨탑할 여지가 남아있어. 그래도 이 정도면 깨지. 여기서 설마 망하겠어. 플래그 세웠다. 아, 몸박 빨리 안 돌면 이거 딜 모자랄 수는 있겠다. 어둠의 봉이 있었으면은 끝나는 거였는데 어둠의 봉이 없어.
엎어줘요. 기사회생도 땡큐고. 확실한 건 아직 덱이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 안돼 내 포식. 괜찮아 발굴하면 돼. 땅 파서 주워먹는 아이언 클리퍼. 어? 빅포션이다. 진화 또 나왔다. 아 몸박 하나 더 넣으면은 템포 올라올텐데 몸박 하나 더 넣을까? 진화 하나 더 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결국 남은 게 심장이랑 창방인데 이거 둘 다 템포 올려줄 수 있을 거야. 근데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진화 넣어서 들어본다 해도 결국에 몸박 없으면 딜이 안 나올텐데. 아, 이것도 있고 저거 심장 창방 상태 이상 넣는 거 생각하면 진화도 나올 것 같고. 저거 베타라서 이미지스럽게 놓은 거죠. 킹짱 가짜 강화할까? 재물이나 무장해제 정도? 아이고 재물아 잊고 있었다고. 빨리 저거 무장해제 걸어야 된다. 카카 준네 화났네. 내 실명 먼저 걸자. 호기심 천국에 반대. 자신으로 따서 갚을 수 있겠지? 이거 방어도 모자라는데? 호기심이 너무 왕성한데? 이걸 호기심이? 포션을 썼어야 했나? 2패 때 어떡하지? 우수한 호기심의 요트. 이걸 호기심이? 큰일 났네 이거. 이길 수 있나? 금속화로 싸우면서 버티면 되긴 되려. 아이언맨 메타로 you
이럴 때 이몸박이 낫겠죠. 아, 뭐 장단점이 있지만. 예, 너 늦었다. 타락은 써야겠다. 타락은 좀 나중에 쓰자. 이 정도면 달팽이 카운터 되기지. 쟤왜 연타 패턴이 안 뜨냐? 그래, 그렇게 연타를 하란 말이야. 패턴 빨리 좀안 받았다. 한돌 돌려서 빛을 모아줘. 아니 힘이 있어야 한도를 하지. 이래서 저거 뭐냐. 저거 쓰면 안 됐었는데. 아, 뭐 됐어. 별일이겠어. 한돌더 돌렸어야 했는데. 깼다는 안도감에 그만. 타락을 쓰고야 말았습니다. 쓸데없이 급하게 했네. 택마은 한 장이라서 불안한데. 뭐, 바리는 맨 앞에 오지만. 아, 민포 3개 하면 되겠다. 아닌가, 갓 뿜기. 카드 더 늘리는 거는 좀 불안한데. 짱시병. 와처가 이렇게 짰으면 핑핑이가 뭐야 칼치책한테 찍히고 왔지요. 와처 불쌍한 친구입니다. 아, 징끈 갖고 싶다. 어서오세요. 전마 저거 무장해제 걸어줘야 되는데. 망할 인공물. 진화 두 장의 결과물. 잘 봤습니다. 이번 대기 40장인데.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베타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업데이트하면 안 되죠.
진화 맨 마지막에 어썸. 아, this is Spyro. 어썸. Very awesome. So cool. This game is a good game. 지 좋은 good game. 힘좀 올리자. 잡아야 되나? 발 없어? 발화 왜 없지? 방패가 뚜껑에서 깎였구나. 아니, 딸기 사일런스 무적이다. 아, 이거 무적 써야 돼? 아니면은 무장해제 써야 돼? 아, 무적 쓰자. 금속화 진화 두 장, 아주 천생 연분이구만. 비밀 기술로 무장해제 쓸까? 철학은 무감각 쓰고 나서 쓰는 게 맞겠지. 와, 무적 공사로 썼다. 몸박 한 장이라서 좀 느리겠지만 나한테는 민포 세 개가 있다. 인공물 재물 가져오자. 타락을 쓰는 게 맞겠지. 지금 무장해제는 써봤자 도움도 안 되고. 어이! 아, 왜 죽었어? 와, 심장 퍼펙트. 역시, 아이언클레드. 역시. 빨간 맛. 이번에도 상향 먹은 빨간 맛. 사성.
완벽함 하나밖에 못했어. 근데 그 하나가 심장이야.